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 민족이 활동할 수 있는 터, 역사활동의 터의 조건을 논할 때 지정학적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당연히 지경학적 관점이겠죠. 지경학, 이런 용어가 쓰여진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리 경제니까 지오 이코노미이죠. 지경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지오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환경인데 생산활동과 연관된 거니까 생태환경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런 자연환경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 정말 가난했습니다. 70년대부터 조금씩 살기 시작했는데요. 구한말에 외국인들이 와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행문을 쓰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결같은 것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다. 이겁니다.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그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아한 것은 왜 이들은 농업 그리고 벼농사만 지을까? 하다못해 과일 농사도 안 짓고 포도도 지을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양잠도 잘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깝게 여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래 사는 터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자, 저는 다시 늘 그렇듯이 우리 민족의 역사 활동의 터를 지금 한반도가 아니라 고대로 올라가면 한반도와 그 만주 일대와 바다 전체를 보거든요. 바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인간은 중기 구석기 시대부터 바닷가에 있는 조개를 채취했어요. 후기 구석기 시대 가면 본격화되거든요. 신석기 시대엔 배를 타고 멀리 나간 겁니다. 아니, 사실은 중기 구석기 시대 때도 바다에 나가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시 보는 거죠. 아, 우리는 흔히 말하는 한반도와 바다와 만주 일대를 같이 봐야겠구나. 이게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있을까?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반도에 관해서는 지리 시간에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만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 활동 무대는 보통 흥활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유화를 넘어서 요동, 요서까지도 가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몽골의 일부 지역까지도 갔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자, 이런 전체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고대 세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겠습니까? 아, 물론 먹고 사는 거니까 곡식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벼농사 지역이지만 여기는 밭농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료의 기록을 봅니다. 그러면 부유에서도 오곡이 있었다는 얘기가 기록이 나와요.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고학적인 유적과 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주 일대에서 일찍부터 이렇게 곡식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가장 적합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유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역이 밭농사 지역이고 이 지역은 이미 초기 신석 시대부터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했어요. 여기 흔히 말하는 유아 문명의 핵심적인 흑농화 문화 같은 경우에는 8000년 정도 전부터 이미 곡식을 재배했거든요. 그럼 유화 요동 이 지역은 바로 우리가 활동했던 지역에 일찍부터 곡식 농사 발달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여 지역에서도 농사 발달했다는 것은 사료에 많이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일반적이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일반인의 통념을 깨면서 정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자원이에요. 어떤 지하자원이겠습니까? 여러분 탁 떠올려 보세요. 어떤 지하자원이 가장 가치가 있을까?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 도구가 있어야죠.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죠. 그 무기와 농사 도구는 돌멩이랍니까? 아니면 총동으로입니까? 약하죠. 철기죠. 히타이트 제국이 뭡니까? 철제련이죠. 철입니다. 철. 그래서 철이 중요한데 철기 기술도 중요하지만 철이 나와야 되거든요. 양질의 철, 가장 양질의 철이 생산되는 곳은 어디일까? 그러면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보시죠. 여기 유화가 있지 않습니까? 유화가 있으면 여기 안이성이 있어요. 요동성이 있습니다. 백암성이 있는데 이 지역이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좋은 양질의 철 생산지예요. 그리고 특히 고구려 시절 때는 지금과는 달리 해안선이 현재 해성 지역까지 갔다면요. 바로 당연히 이 지역은 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원조선도 그렇지만 특히 고구려가 발전한 데는 그 시기에 가장 값비싸고 부가가치가 높고 효용도가 높은 이런 철의 생산지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 있지만 이해되시죠? 오늘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말입니다. 말. 말. 이미 우리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만조선과 한나라 전쟁을 벌일 때도 위만조선에서 한나라에게, 한무제에게 말 5,000필을 보내고 화평 교섭을 하려는 적이 있었어요. 전쟁 직전에. 그런데 결국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무산되거든요.
구당 때 유한조선이 5,000필의 말을 수출할 정도라면 그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고구려 시대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초기부터 마필 교기로서 이를테면 이 양자국력에 있던 오나라의 선공과 고구려 동천왕 간에는 이렇게 말 교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439년에 장우성이 무려 800필의 말을 실어서 현재 남경까지 보낸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고구려는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그 말은 말 그대로 마철교, 즉 철을 팔고 말을 사오는 이 말도 있지만은 고구려 자체 이런 부여 지역에서 부여마, 명마, 신마로 표현되는 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대 발해에서 나오지만 이렇게 솔빈부에서도 말이 있었거든요. 고구려는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런 몇 가지 지역에서는 좋은 양마들이 생산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당대에서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여기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 이제 또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실크로드. 어떻습니까? 실크로드. 실크로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비단길을 떠올리죠. 그리고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주인공들은 중국이고 특히 한족이구나. 그건 사실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긋납니다. 흔히 말하는 실크로드는 쭉 해가지고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 아니면 더 위까지 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실크로드 그러면 현재 중국의 탈이 문제 있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이것도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원래는 피르시아인들이 먼저 여기를 길을 개설했고요. 그 외에는 흉노로 불려진 세력도 이 길을 지었고 주로 지금까지 위구르인들이 여기 주인공인 겁니다. 그러면은 왜 실크로드 경우에 실크는 중국 쪽에 생산된 것일까? 물론 생산은 됐죠. 그런데 진짜 가장 좋은 실크의 생산지는 어딘지 아세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만주예요. 바로 고구려의 영토고요. 그리고 바로 제가 말하는 원조선의 영토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천잠이란 말을 써요. 하늘 누에 천잠. 그 천잠 주사문화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잠. 여기서 나는 누에는요. 남색의 실크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옷감을 까게 되면 빛이 비치는 데에 따라 방향이 달라져요. 이게 천잠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길림성 송악강가에 있는 길림시 일대예요. 서단산문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홍룡강의 앵가령 문화. 이게 천잠문화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 듣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중국의 세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실크는 바로 만주 일대에 썼다. 남만주였었다. 그렇다면 만주가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주는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다양한 자연환경대로 되어 있거든요. 한 다섯 개 정도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유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 하나 있죠. 그다음에 이런 지역 있죠. 해양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쭉 해가지고 총으로 연결되는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동만주는 지구상에서도 정말 드문 밀림지대거든요. 고구려인들은 기마민족인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애가미나미오가 그런 얘기를 한 이후에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따르고 있는데요. 고구려 기마민족 아닙니다. 기마군단을 활용해서 국가 발전을 성공한 특별한 사람들이죠. 고구려 문화권을 보면은요, 경제권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마 연결된 지역도 있지만 이쪽 완벽한 숲의 문화예요. 그리고 건조한 반사막지대도 있고 아시다시피 한반도에 산악지대도 있고 이게 고구려인데 어떻게 그걸 기마민족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고구려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고구려의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구려는 이런 다양한 자연환경을 통일적으로 잘 조화시켜서 성공한 나라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런 지역에 당연히 만주의 이런 지역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이 나무는 다 돈이에요.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숲속에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동물들이잖아요. 동물들. 이 동물들이 전부 다 돈이에요. 돈. 왜? 고깁니까? 모피지요. 모피입니다. 가장 값비싼 게 모피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고구려인들도 선권에게 모피를 수출했고요. 장우성도 수출했고요. 원조선도 BC 7세기경 무렵에 이미 산동반도 제 나라에 모피 수출해요. 발에? 발은 바를 것도 없죠. 신라? 통신라도 수출했죠. 그렇게 모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대까지도 모피 산업은 최고의 부가가치 높은 사업이고 러시아인들이 코샥을 동원해가지고 동쪽으로 이유는 첫 번째는 모피 때문에 그래요. 어디? 여기입니다. 모피 산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부여에 관한 기록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쭉 나오듯이 모피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인들도 모피 옷을 입었고 그중에서도 호랑이 가죽, 표범 가죽,
곰가죽 등등이 있지만 아주 좋은 것은 흑단비가죽이에요. 자초, 즉 자색도 있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거의 흑단비가죽. 그다음에 흑여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노란 단비가죽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거지만 해달 수달이죠. 바다 단비도 가죽이 좋아요. 그 외에도 오피산지니까 이것들을 많이 수출해서 국부가 증진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던 나라들이 부자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쌈만 잘해서 고구려나 발해가 강대국이 됐습니까? 그런 엉터리로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또 갑니다. 강 있습니다. 강. 근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만주에는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 60여 개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송화강 하류, 흑룡강은 중류 이유가 이건 부치고, 흑룡강 하류강은 바다죠. 어마어마한 거니까 여기서 나는 엄청난 물고기들이 있어서 엄청난 어업이 발달했고, 어피산업도 발달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발달된 강을 통해서 물류망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재미있는 말씀드리죠. 보석입니다. 보석. 황금. 황금산지죠. 부여 고구려가 원래 황금산지예요. 얼마나 금이 많은지 사료에 많이 남아 있고요. 특기할 만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왕이 당시 부귀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뭘 보내죠? 이걸 그 사람들은 조공 바친다 그러는데, 황금 200근, 백은 400근씩을 보냈는데 이에부터 배에 달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구려의 황금과 은이 많았으면 그렇게 많이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온갖 장식을 금으로 했다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부자고요. 조선시대 때도 이 금강이라든가 이 지하전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당시 상국에서 명나라, 그리고 뒤로는 청나라에서 조공품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광산을 폐쇄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대단하게 지하전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한반도 만주 일대 전체가. 황금도 있고요. 이제 구슬입니다. 구슬. 그래서 원조선의 무덤을 보면 구슬들이 많이 나오고, 부여도 구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이한 건 말씀드릴게요. 옥입니다. 옥. 옥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홍산문화에서 옥을 이야기하는데요. 홍산문화에서 옥 제품이 정말 뛰어난 옥 제품들, 양질의 옥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옥 제품의 옥은 주로 이 수암옥이라고 그래요. 수암옥. 여기 있죠? 여기. 요 지역입니다. 수암옥이 바로 여기까지 움직여져가 이동돼서 여기서 옥문화가 발전했다고 그러는데요. 바로 옥의 산지가 여기지만,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거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여러 가지 옥 종류가 있는데 정말 놀라실 겁니다. 하, 진짜 놀랐는데. 만주에서 정말 귀한 보석이 진주입니다. 만주에서의 진주. 진주가 바다에서만 나옵니까? 강에서 나와요. 북주. 북쪽의 구슬이란 뜻이에요. 동주, 동쪽의 구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주 지역에, 어디? 송화강. 여러분 보세요. 이 송화강. 흑룡강. 특히 송화강가. 여기서 동주라는 민물 쪽에 진주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거에 따르면은 그 이전 시대는 모르겠지만 청나라 시대 때는 이게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청나라가 바로 이 지역에서 발원한 사람들이니까 이 가치를 안 거예요. 만주말로 타나라고 그래. TANA. 타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걸로 만든 것, 특히 동주로 만든 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황실에서도 단 3명만이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쓸수 있었대요. 황제, 황후, 황태후. 나머지는 고다치 떨어지는 것들. 이게 바로 동주예요.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때문에 제가 너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한반도도 당연하지만 바다가 가치가 있지만 이 우리가 몰랐던 만주는 지리 경제적 즉 지경학적으로 가치가 무궁무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길 장악해지만 되고 여길 장악했기 때문에 원조선 고구려 발해 발전했던 겁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는 이제 정치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무슨 권력 쟁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고 어떤 산업을 발전시켰고 어떤 기술력을 가졌는가를 찾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사람들이지 정치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간단히 만주의 지경학적 가치 또는 우리 민족이 활동했었던 지역의 지경학적 가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문화적 가치에 관해서 또 강의를 하죠.